그냥 하루가 지나가면 사망률이 25%, 그리고 이틀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사망률이 일단 50%까지 올라갑니다. 대동맥 질환 자체가 고혈압 환자들한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건 확실한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맥 박리증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약 70% 이상에서 고혈압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고요. 대부분의 원인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.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이 계속 높아요. 이런 경우. 그리고 혈압이 있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. 또는 약을 잘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사람이 이제 그만 먹어도 돼. 그리고 약을 잠깐 2주 내지 한 달 끊었어요. 그리고 혈압을 체크를 안 했습니다. 이런 경우에 급성 대동맥 박리증이 옵니다. 대부분 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.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? 만약에 대동맥 박리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가 목표 혈압이 수축 혈압이 120이거든요. 네. 그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특히 뭐 직장 문제 또는 가정 문제 이런 것들로 한 1, 2주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140, 150 이걸로 꾸준히 가다가 딱 문제가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급성 대동맥 박리증 환자가 오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. 다 회복되고 나서 그 당시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? 그러면 대부분 받으셨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혈압 조절이 안 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. 급성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을 하는 순간부터 진단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치료가 안 되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면 사망률이 25%, 그리고 이틀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사망률이 일단 50%까지 올라갑니다. 급성 대동맥 박리가 생기면 빨리 치료를 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이게 딜레이가 되면 사망률이 1%씩 계속 1시간마다 올라가니까 위험하죠. 굉장히 위험하고 흉부외과 영역에 있어서는 초응급 질환입니다. 대동맥 박리가 있었을 때 증상이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이런 것과 좀 구별되는 게 있습니까? 사실은 감별 진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. 예. 처음에 이 환자가 흉통이나 뭐 복통, 예. 등쪽 통증 이런 걸로 이제 응급실에 가시게 되는데 이게 통증의 양상이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응급실에서 처음에 심전도 찍고 그 다음에 심근효소 내보내고 그랬을 때 이상소견이 없을 때 대동맥 혈관 CT를 찍거든요. 그리고 진단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통증의 양상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. 처음에 발생한 곳이 이제 통증이 처음 생기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복부 대동맥에서 찢어지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대동맥 박리증이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그 환자는 복통이 처음에 생깁니다. 예. 그러다가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처음에는 집에서는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등이 아파요. 지금은 가슴이 아파요.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또는 거꾸로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는데 나중에는 다리가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진단이 어렵지만 협심증하고는 약간 통증 양상이 좀 다릅니다. 통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? 보통 대동맥 질환 자체가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훨씬 많거든요. 혈압 문제도 있고요. 또 흡연 문제도 있습니다. 말초 혈관들이 다 수축이 되잖아요. 예. 흡연을 하는 순간에. 그러면서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 다음에 음주 그리고 혈압 조절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그 아내분들이 항상 옆에서 끄덕끄덕 하세요. 평소에 원래 말을 안 들어요. 이렇게.